내일입니다. 네,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입니다. 네, 이 나라,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다시 써야만 합니다. 성령간의 태극기 애국의 병의 죽음을 불사한 피나는 투쟁 물결 표. 6명이 죽고 57명이 옥에 갇혔습니다. 이제 전직 총리, 국회의장, 지사, 장관, 장군 등 모든 애국에서 구국열사들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. 이는 단 한루도 쉬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우며 부국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태극기 애국의 병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. 우리는 위병입니다. 우리는 보상도 명예도 바라지 않습니다. 폭한의 날에도 폭풍한설의 칼바람을 맞으며 동상도 마다않고 싸웠고 장대비 내리는 굳은 날도 굽히지 않고 싸워온 우리 태극기 애국의 병의 공로입니다. 우리는 위병입니다. 내 목숨, 내 재산, 내 시간, 내 사랑. 그리고 나의 애국심, 나의 사랑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구국의 일념으로 싸워왔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불사할 것입니다. 이 꺼지지 않는 구국의 결의를 돕는 천사들이 모여 우리의 구국의 결전을 법적으로, 행정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돕기 위해 일어섰습니다. 애국의 병이여 이제 이들과 합류해 한 차원 더 높은 구국의 전투를 벌여나갑시다. 우리는 곽재우 장군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지켜낼 이 시대의 위병입니다. 태극전단 데이너 김올리. 태극기 애국의 병 누구나 환영합니다. 정식 기상국민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해 주십시오. 성명, 단체, 편전직, 휴대번호, 이메일 등을 표기해서 팩스 023447-4314. 이메일 jaseroh@naver.com으로 보내주십시오. 문의사항 023447-4311로 연락주십시오.